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구덕스의 맏언니 강민희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덕스의 말없는 선수 현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덕스에서 막둥이를 맡고 있는데 예쁘게 하신 건가요? 제 귀요미? 정보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덕스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구덕스의 의미가 뭐예요? 구덕이라는 게 제주의 그 죽새로, 그러니까 얇은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제주어로 이제 구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구덕스라고 이름을 그냥 가볍게 짓게 되었어요. 귀엽네요. 왠지 인상 구덕스예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구덕스예요. 할아버님 댁에 가면서 배움을 계속하면서 지금 바구니가 좀 늘어났고요. 구덕에 대해서 또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또 관심과 또 응원을 또 많이 받았어요. 되게 힘든 작업인데 되게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힘든 걸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라고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있고, 저희가 만드는 과정의 영상을 보고 힐링이 된다라고 또 많이 얘기해 주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이제 저희 구덕스 활동을 좀 올리고 있는데 그쪽 이제 DM으로 해서 배워보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려면 11월부터 나무를 채취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한 이제 돌문화공원에서의 그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문의 많이 오세요.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할아버지를 이제 연계해드리고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안내처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 저희가 만든 거는 아직 못 사세요. 이거 못 팔죠. 그 저희가 좀 실력이 더 높아지면 그때 판매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업할 때는 대나무를 먼저 채취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날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스케줄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첫 작업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제대로 좀 잘 알려주려고 나무 채취하는 것부터, 저희가 뭐 아직 그렇게 크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아버님의 스타일을 또 알고, 또 할아버님이 되게 화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아니잖아요. 또 그런 거에 상처받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을 보고 남편이 그 나온 걸 보고 너무 놀려가지고요. 우선 지금 살을 빼고 있습니다. 헬스를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안 빠졌어요? 아, 이렇게 하면 비교 영상 뜨는 거죠? 그 되게 좋은 일 한다고 하시면서 라디오 방송에 섭외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다른 타 방송사의 라디오 출연도 하게 되었고, 처음 라디오 방송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스타가 됐나? 이렇게 문지르세요. 삐뚤어졌다. 그
그건 너가 잘못 땡기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말만 하면 그거냐? 얘 너무 살이 많아요. 요즘도 이거 배우겠다는 사람 많이 연락 와요. 근데 그 전화상으로 다 어떻게 하라 뭐 하라 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 직접 상면해 가지고 좀 연장이든지 뭐 만들고 대나무도 어느 때 채취하고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해야지. 전화상으로만 뭐 배울 수 있습니까 해서 뭐 칼도 만들고 이런 말 하면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예. 그냥 이 사람들은 난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믿어요. 끝끝내 한다는 그 말도 했고. 5월 15일 날. 아, 근데 이 친구들이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제주가, 아, 솔직히 그때 감동받았어요. 나 그런 그 옛날에 성냥 그런 거 있었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무리 좀 다정하게 다니고 뭐 무슨 내가 무슨 큰 대단한 뭐 선생이고 스승이라고 그런 걸 하겠어요. 이게. 진짜 난 난생 80년 넘어 사도 처음 그런 느낌은 처음 받았어요. 예. 우선 할아버지가 조금 그 이렇게 다정하신 말투는 아니셔가지고 아 그래도 아직 저 우리한테 좀 이렇게 마음을 다 안 여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사실 마음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아까 오영이 어르신 이야기 계속 나눴잖아요. 사실 네. 저희는 뵌 적이 없지만 네. 정말 되게 우리 시골 할아버님 얘기만 들어도 귀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귀여우실 것 같아요. 츤데레지만 네. 정말 손주들을 막 애끼고 네. 이렇게 이렇게 과자 하나 쓱, 사탕 하나 쓱 찔러주시는 그런 할아버님 같은데 우리 어르신이 우리 구덕스에게 깜짝 영상 편지를 보내오셨대요. 뭐라고? 제대로 말했어. 너무 진짜요? 뭐야? 보지도 않았는데. 어머 어머 어머. 아. 세 명한테 카메라 보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뭐 이름도 다 기억 아는 말 못해 이런 부모님밖에 이름 몰라. 얘들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그냥 야 얘들아 내일은 오는 날인데 내일 어디 간다고 해가지고 못 든다 금요일 날로 미뤘는데 어디 갈 거니 놀러 갈 거냐 보고 싶은데. 나 말로 하는 방금 막 웃을 거지. 사랑해. 빨리 배워가지고 독립하라. 사랑해. 아, 이게 이렇게 되나요? 사랑해 한마디에. 아이고. 얘는 할아버님이 그때 우리가 촬영한다고 얘기했을 때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이 없다 지난주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 오늘 화요일에 못 나온다고 얘기했더니 어디 갈 거냐고 그런데 어제 찍으셨구나. 그러셨구나. 애들이 이제 되게 좋아했는데 그 우는 장면 때문에 좀 이제 아이들이 좀 놀리는 집에서도 이제 방송 보시고는 저희한테 이제 저랑 통화를 했는데 왜 울었냐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름이 왔잖아요. 그때 이제 추석 때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삼계탕을 끓여서 먹었어요. 재료 손질하는 동안에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이제 할아버님께서 약주를 좀 드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조금 더 드셨나 봐요. 근데 저희한테 각각 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랑한다고 너희가 있어서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
처음에는 이제 뭐 소모임으로 저희끼리 소소하게 배우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사실 방송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을 이제 주시게 되니까 저희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덕을 위해서 어떤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료집 정리라든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구덕을 알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이후에 이제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운 좋게도 이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어서 이제 구덕에 관한 어떤 연구들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제주 전통 공예라고 해서 그 안에 구덕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구덕만을 다룬 그런 자료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전히 구덕의 내용만을 담은 그런 자료집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은 구덕의 종류와 사용법, 그리고 구덕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의 명칭, 그리고 구덕을 만드는 기술 용어들을 정리를 해서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할아버님의 모습을 조금 더 예쁘게 많이 담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원래 배울 때 그 마음은 좀 소소하게 이제 이런 구덕을 좀 배워보자라고 해서 했던 건데 이제 어쨌든 많이 알려지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만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관심 있고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이제 끈기가 있다면 또 저희도 같이 할 생각이 있어서 준비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큰 꿈은 우선 구덕을 만드는 이제 사업이란 거를 해보고 싶어서 지금 구덕 연구하고 있고 열심히 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제주만의 브랜드를 가진 구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최종은 저 개인적이지만 저의 최종은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블랙핑 스튜디오에서 수장을 맡고 있는 이수라고 합니다. 네, 낚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접한 거는 어릴 때부터긴 한데 20대 한 초반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 민물 낚시도 하고 뭐 배스 낚시나 이런 걸로 시작하다가 원래 집이 또 제주도니까 제주도 오면 이제 어디든 다 갈 수 있잖아요. 바다가 다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농어 낚시하고 바다 낚시 이런 걸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부터. 저는 한 7살 때였나? 저희 외가가 강원도예요. 춘천인데 큰 외삼촌이 절대고 낚시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붕어 낚시 뭐 이런 거. 그때 낚싯대를 결국 한 번 안 줬어요. 그게 약간 여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낚시를 아예 몰라도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말씀드리면 어렸을 적부터 하긴 했는데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정말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따라가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채비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은 그런 거 조합해갖고 그냥 땅바닥에 있는 그런 거 이렇게 막 주워갖고 이렇게 줄 달고 이렇게 던지다가 보니까 배스가 물더라고. 그것도 큰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는 재밌는 거구나. 이 맛이구나. 그때부터 네, 이제 딱 느꼈죠. 처음에 다 어렸을 때 우연한 기회에 그냥 한번 호기심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서 시작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정말 애정을 갖고 사랑에 빠진 정도의 낚시 러버가 되셨네요. 방송 촬영 끝나고 나서
아마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뭐 구실이도 잡았고요. 한치도 잡았고요. 보통 구실이 잡죠. 아무래도 여름이고 가을이니까 이제. 사실 오늘도 지금 반찬이 고등어가 올라간 게 제가 갈치 낚시 갔다 와서 좀 많이 일부러 잡아놓은 고등어가 올라온 거예요. 사실 저희 가게는 고깃집인데 반찬으로 생선이 이따금씩 올라온다. 사실 제가 잡은 거예요. 제가 갈치나 뭐 고등어, 부실 이런 걸 잡아가지고 조림이나 부위로 찬으로 이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귀포시 제 항이고요. 저희는 오늘 문섬에 부실이 뭐 제빵어 이런 애들을 이제 저희가 말하기 이제 쇼어 플러기, 쇼어 지깅 뭐 그런 낚시로 까짜미끼죠 루어로 그 친구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잠도 안 자고 쪽 잡으려고 왔어요. 차 타고 왔는데 이제 차를 타고서 친구도 이제 피곤하니까 난 옆에서 이러고 있어야지 했는데 차 타고서 잠깐 생각하는 의식을 잃었어. 아니면은 좀 심각하신 분들은 출근이 한 10시쯤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4시에 가서 낚시를 해요. 그리고 그 배가 2시간 만에 다시 와요. 자 이제 출근. 제주도에 그렇게 20대를 보내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진짜요? 정말 그냥 눈 뜨셔서 눈 감으실 때 그냥 낚시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놓쳤다, 출근했다, 내일 또 가야 되겠다. 꿈에서도 낚시 생각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주변에서 되게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제가 식당을 하긴 하지만 낚시를 하는 걸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취미 정도로만 하구나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손님들이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낚시를 많이 좋아하구나, 생각 이상으로 좋아하구나. 제주가 낚시하기 정말 좋잖아요. 낚시의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낚시 사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오시는데 어떤 매력이 있어요? 제주에서의 낚시가? 일단 집에서 제일 가깝죠. 바다를 가는 게 걸어서도 나가고 뭐 근처에 이제 항구 같은 데는 뭐 슬리퍼 신고 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가족들이랑 나눌 수 있는 오징어나 이런 것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는 해안도로 따라서 이렇게 같이 쭉 가면은 전부 다 바다잖아요. 혹시 육지에 서해가 있거든요. 서해 이제 안면도 태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해는 해안도로가 일단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바다를 들어가려면은 일단은 한 20분 정도 산을 타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런 거에서 일단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제주도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올레길이 전부 다 낚시 포인트라고.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게 어떤 낚시가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디 섬에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해안도로 타고 가다가도 그냥 갯밤에서 낚시를 할 수 있어요. 드라이브 하다가도 약간 고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내려서 낚시하기도 하고. 네. 느낌이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기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루어를 공격하는 물고기들이 이제 사냥을 할 때, 먹이 사냥을 할 때 그 주위에 뭐 갈매기들도 날아다니고 네, 같이 사냥을 해요. 뭐, 네, 하늘에선 갈매기들이 막 멸치 쪼아먹고 밑에서는 방어나 부시리들이 막 이런 거 이만한 고등어들 막 먹고 이제 그런 게 육안으로 포착이 되면 바로 내리는 거죠. 레이더네요, 레이더. 눈으로 보는 네. 레이더. 그러면 각자 좀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자도를 좋아해요. 추자도랑 문섬, 서귀포에 있는. 문섬은 아까 얘기 말씀드리긴 했는데 출근하기 전에 낚시하고 출근한다잖아요. 거기가 문섬이에요. 거기는 뭐랄까 조깅하러 가는 곳. 가볍게. 가볍게. 아침 운동. 낚시 아침 운동. 오늘 기분이 좀 좋아지고 싶다. 운동을 딱 갔다 오고 시간이 좀 있다. 그럼 추자도로 가자. 추자도로 가고. 여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예요.
이렇게 두고 뭐 여기서 이제 뭐 짐 내리고 뭐 채비하고 뭐 준비를 하죠. 한 20분에서 한 25번 상당히 많이 와요. 거의 아침 운동 수준으로 정말 많이 와요. 보통 한치나 애깅 같은 거, 뭐 오징어, 갈치 이런 거 많이 잡잖아요. 그런 거 잡던 분들이 이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잡는 게 부실이나 큰 고기니까 그래서 와 같이 한번 낚시하고 싶다, 뭐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뭐 워낙 TV에서 이렇게 갑자기 본 거라서 조금 신기해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접해보고는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방파제 낚시나 뭐 한치 낚시 정도 했었었는데 이제 보고 이제 약간 더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낚시를 그전에 좀 했다가 그걸 안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또 낚시를 해보려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가 더 작은 물고기 잡는지도 겨룬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카페에서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 소정의 이제 상품을 걸고 야 최소 자랑하기 제 1회 자 오늘 올린다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정말로 이것이 이게 생선인가 아닌가? 이거는 생물인가? 막 점. 제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여기 그 검은 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낚시에 걸려온 게 아니고 붙어 있어. 붙은 건가? 무덤.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는 어쨌든 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레벨 정도로 봐야 되잖아요. 그거가 이제 묻었다고 잡았다고 그리고. 근데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제주도 안에서만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10월 달에 사실은 10월 15일 날 애깅 대회를 해요. 낚시 대회를 하는데 뭐 이렇게 행사도 좀 하고 같이 낚시도 다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설렘이나 감정들도 좀 무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낚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기쁨도 느끼고 아쉬움도 있고 도전하는 그 열정도 느끼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데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되게 순수하게 물고기를 잡고 막 기뻐하게 되고 약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낚시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장르와는 상관없이 좀 많이 즐기는 방향으로 경쟁보다는 즐기는 방향으로 그리고 바다를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잔디밭에 와 있는 느낌? 너무 이렇게 화사해요. 맞아요. 네, 되게 화사한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인지 저희도 너무 궁금한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면서 정원도 가꾸기 시작한 초보 일꾼 한지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이제 가드닝 하시는 분들, 정원 가꾸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그래도 밭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까무잡잡하고 이러시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소녀소녀 하시고 네, 우리 한 지영님은 모자도 너무 귀여우셔요. 너무 잘 어울리시죠. 우리 세 분은 어떻게 인연을 맺으시게 되신 거예요? 작년에 이제 모두의 정원이라고 하는 소통협력센터에서 이제 만들어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이예요. 이제 뭐 정원이라는 어쨌든 같은 공통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하고 나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이 겹치더라도 원래 또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같이 하신 선생님 두 분께서 같이 또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조금 더 끈끈해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서 친구들이 많이 놀래기도 하고 재밌게 사는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편이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부촌에다가 지인의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됐는데,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조금 몇백 평을 더 샀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이더라고요. 안반이 너무 많고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굉장히 많은 흙을 들여다가 이제 땅도 좀 이렇게 해보고 막 이랬는데 농사가 잘 안 돼서 그럼 나무와 꽃이라도 심어야 되겠다 그러고 시작은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전화위복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실내에서도 뛰어놀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보다 보니 이제 빌라 1층인데 앞에는 정원, 한 10평짜리 정원이 있는 빌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통협력센터 이제 그 저희 모두의 정원 공부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면서 꽃에 대한 그것도 알게 되고 하면서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딱 내가 그래 나 오늘부터 정원을 갖고 보겠어. 난 가드너가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네. 혹은 뭐 정말 뭐 어쩌다 보니까 네, 네. 시작하시게 된 경우. 맞아요. 저도 이사를 하면서 정원이 넓은 집에 이사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채워야 되겠다, 가꾸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꾸 자연스럽게 정원의 삶으로 가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좀 더 명확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시는 데서 꽃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내가 딱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신 것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꾸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좌충우돌, 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죽였죠. 엄청 사고, 엄청 죽이고, 엄청 사고, 엄청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거를 샀던 것 같아요. 저희 정원에 어울리고 이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연구하고 얘가 서식지가 어떤지 전혀 모른 채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사다가 심었는데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여쭤보니까 그게 안 맞는 애였던 거예요. 특히나 라벤더를 좋아해서 첫 해에 엄청 많이 심고 난 라벤더 길을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까지 하다가 올해는 포기를 하고 결국은 안 심고 고사리를 심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많이 사고 많이 죽여먹고는 이거는 그 정원 가꾸기 시작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거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꽃도 좋지만 쌍둥이가 뭔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되게 좋아하고 지금 세 번째로 도전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앵두나무라고 앵두나무를 매년 갔다가 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심어보고 항상 매년 다른 위치에다가 지금 심어보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작년에 심은 게 올해 자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많이 이파리가 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무화과도 키는 2m, 3m, 2m를 더 넘겼어요. 근데 하나가 달리는 거예요. 2m에 뭐
네. 아직까지 그 아이는 저한테는 숙제인 거죠. 네. 있었어요. 저랑 약간의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모종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 보면서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자기도 얻을 수 있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정원 자기네 집에 안 되는 부분 혹시 와서 봐줄 수 있냐 저도 초보지만 와서 봐줄 수 있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부탁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서 식물들이 한꺼번에 쑥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걱정했던 그 메뚜기가 너무 많이 이파리를 많이 먹어서 자랄 수 있을까 걱정했던 목화가 지금 한참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식물들이 이제 가을 준비하면서 많이 잘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이게 땅도 맞아야 되고 날씨도 맞아야 되고 근데 이게 다 맞아도 해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어렵네요. 갈수록 계산인가요? 해충은 어떻게 해요? 젓가락 들고 잡기도 하고 요즘 해바라기 이제 묘종이 어느 정도 컸는데 그 작은 메뚜기 같은 아이들이 다 갉아먹어요. 지렁이나 진해 같은 애들은 얘네들한테 해를 주진 않거든요. 식물한테 해충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메뚜기가 아까 구천 구초 하면서 이렇게 모종을 훑었는데 다다다다다다 뛰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냥 손으로 잡았거든요. 손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커서 손으로 잡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빨라져가지고 금방금방 뛰어나가 버리거든요. 오케이. 벌써 요새는 네 마리 잡혔다. 한참 자라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자라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파리만 먹으면 다행인데 꽃을 보려고 심는 아이들이 꽃 그 송이까지 먹을까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기는 해요. 그 이후에도 메뚜기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한 번 정도는 약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약을 한번 해서 개체수를 많이 줄였는데도 남아있는 아이들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지금도 좀 앉아있긴 한데 네 지금도 열심히 저희와 함께 같이 잘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날씨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곧 이제 태풍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항상 아이들하고 해바라기 씨를 심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애기들하고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나가서 오늘 이만큼 자랐어. 어제는 이거 이파리가 뭐 5장이었었는데 오늘은 이파리가 6장 됐네. 뭐 오늘은 뭐 이렇게 봉오리가 맺혔어 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해바라기 특성상 키가 크고 이제 제가 지주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태풍을 항상 맞아요. 왜 맞으면 그 아이는 안녕 꽃을 쌍둥이가 그래서 지금 해바라기 꽃을 피는 것까지는 못 봤어요. 이제까지 계속 태풍 대비를 잘 못해가지고 해바라기를 많이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질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저도 생각을 좀 바꿔서 키가 작은 아이를 좀 심어보자 라고 하면서 좀 외성종을 고르다가 이제 테디베어라는 친구거든요. 여기 안에가 일반 해바라기랑 조금 다르게 이제 그 곰처럼 촘촘하게 생기는 아이인데, 보시다시피 이 아이도 외성종이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자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태풍 대비로는 지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예.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었고 이제 바람이 쳐도 이 아이가 부러지지는 않겠죠. 예. 그래도 생각보다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걸로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책으로는 안 되는 게 정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아이도 키가 뭐 50cm까지 자란다, 뭐 1m까지 자란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정원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심어보시고 또 많이 죽여도 보시고 하시면서 자기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시면서 그리고 힐링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시는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제주 롱보드의 시조새, 금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소개 듣기로는 시조새고. 네, 저는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몇 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됐고요. 이제 이 아일랜드 비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 제주 롱보드계의 진짜 시조새. 네, 네, 완전 제가 만들었어요. 완전 1세대? 그러면 시작하셨을 때는 제주도에 롱보드 타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들을 제가 이제 모은 거예요. 아, 한 그룹으로. 아, 약간. 네. 원래 이제 삼삼옥 이게 취미가 완전 뭐죠? 서브컬처, 완전 비주류 장르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제주대학교 팀, 2호에서 타는 팀, 저희처럼 탑동에서 타는 팀이 있었는데 이 세 팀을 다 연락을 해서 왜 따로 타냐? 같이 타야지. 그러면 또 기술도 빨리 늘지 않겠냐 해가지고 합쳐서 일단 저희가 오래 탔잖아요. 그래서 반갑다고 연락 되게 많이 왔고요. 예전 멤버 중에서 다시 복귀하겠다고 시간 되면은 알려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방송 당일날 제 별그램 DM으로 이제 문의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 동호회 가입하셨어요. 그 주에 또 정모가 있었잖아요. 정모 나오라고 해서 정모 나오셨는데 바로 보드 구매하시고 이제 아버님이랑 따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 제주 MBC 프로그램에 롱보드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걸 보고 이거다 싶어갖고 저희가 문의를 해서 지금 연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아주 많이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보드 탈 때 막 선수는 선수 알아본다고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딱 저 사람 잘 탄다, 같이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저는 이제 잘 타는 사람보다는 이게 이 사람이 오래 탈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관심이 네. 관심만 있으면은 인사를 하고 뭐 저희는 이런 커뮤니티입니다. 되도록이면 뭐 특별히 동호회 활동에 뭐 법적 제재가 없으면 타시라 오시라 뭐 거부감이 없으면 무조건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무료로 알려드리는 편이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동호회를 흡수시켜서 동호회를 유지하는 게 제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무료로 알려주시는? 네, 무료입니다. 저도 가면 알려주세요. 네, 무료. 이 롱보드가 보니까 이제 0에서 1로 가는 건 어려운데 1에서 10으로 가는 거는 쉽다고 하는데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발만 올리고 균형감각만 있으면은 진짜 금방 하세요. 물론 좀 어렵기도 한데 그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가 네 바퀴 달리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 롱보드는 제가 볼 때는 네 바퀴 달린 것 중에 운전보다 쉬워요. 정말요? 네. 저 진짜 운동신경 없거든요. 진짜 할 수 있어요. 겁 많고 운동 신경 없어요. 겁은 상관없어요. 왜 애기들 타는 이렇게 하는 거 뭐라죠? 이게 싱싱이라 그러나요? 뭐 싱싱 뭐 그것도 무서워요. 저 사실 제가 느낀 건데 이게 달리고 싶은 욕심이 먼저 있으면 몸이 컨트롤이 안 돼서 무서운 거니까 달리고 싶은 마음을 조금 억제를 하고 균형 감각을 먼저 익히면 충분히 달릴 수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롱보드 일단 편리한 것 같아요. 편리함이 있어요. 그 롱보드랑 발만 있으면 어디든 탈 수 있고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서 일단 좋고 그리고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동호회에서
그 혼자 연습할 때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다 같이 타면은 그 여기 옆에 오빠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연습하라고 혼내기도 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는 너무 재밌어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 같이 타면서 친해지면서 보드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굉장히 롱보드 인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네. SNS 통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최근 3년, 2, 3년? 그 정도 때 엄청 붐이 일었었고 지금은 조금 내려간 추세긴 해요. 네. 코로나 때 저희가 오히려 더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가 이제 4세대 멤버라고 이제 초등학생, 완전 세대가 바뀌었어요. 네. 유튜브를 보고 거기서 이제 그 롱보드 타는 거를 보고 갑자기 문의가 엄청 왔거든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을 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우리 딸 정원이도 롱보드를 좋아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롱보드만의 매력은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운동도 참 많이 되고요. 가장 내가 타면서 좀 좋아하는 스팟? 네, 그런 곳은 어딜까요? 지금 요즘에 좀 좋아하는 데가 그 오조포구라고 있거든요, 성산에. 네, 거기 이제 차가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인들 피해 안 가게 거기서 이제 일출봉이랑 이 바다병행으로 좀 탈 수가 있어서 거기서 보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실제로 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기는 아마 저는 거기를 가장 좋아하지 않나. 생각보다 그 제주 외항이나 애월항이 엄청 길거든요. 네, 방파제 쪽으로 가면은 바다랑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지로 가는 느낌 있고 그리고 바닥이 100%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들투들하니까 돌도 걸리고 뭐 중간에 뭐 못 지나가는 들고도 이동하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좋아. 네, 그런 느낌이 더 재밌긴 해요. 네. 남들의 노 할 때 예산을 이게 타면 탈수록 좀 더 자극이 와야 재밌으니까 제가 보드 한참 탈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말랐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이게 익숙해지고 하니까 운동 효과가 아 그런 거의 너무 잘 타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저를 얼만큼 저를 한번 보드 탈 때 해봤냐면은 그 탐라교육원 옆에 경사도 그게 5% 7% 짜리인가 600m 되는 경사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보드로 그냥 쏘면 한 60km 붙거든요. 네, 60km 붙은 데서 하면은 저희가 스키장 가시면은 리프트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내려올 때만 즐기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내려갔다가 걸어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걸어 올라오고 했는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져. 안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거기 탈 때 좀 빠졌어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아이가 원래 아이처럼 탔는데 갑자기 방송을 보고 저희 어른들도 열심히 타는 거 봤잖아요. 그 자극을 받았는지 이제 약간 성인부처럼 타려고 하다 보니까 한 기술을 막 하루에 150번, 한 200번 정도 연습하더니 실력이 그 엄청 늘 일주일 사이에 엄청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TV에 나오고 싶어서요. 기술과 뭐 트릭 같은 거 이런 댄싱 같은 거 하면은 잘하면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해서 좀 열심히 했습니다. 좀 열심히 하고 싶고 이게 성공하면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자신감 느고 바람은 맞으면서 탈 때 자유로운 느낌과 롱보드를 타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그리고 집중력 훈련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비님은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지금 사실 은영님도 그렇고 재원님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되게 웃으시면서 되게 허허허 하는 좋은 동네 오빠 같지만
연습시킬 때 그렇게 혹독하게 시킨다면서요. 원래 웃으면서 하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근데 계속 웃으면서 시켜요. 다리 이제 후들후들거리고 막 이제 보드에 못 올라갈 정도인데 다시 웃으면서. 그래서 별명이 다시 삼촌이래요. 다시 삼촌. 시즈대 형이 다시 삼촌이고 저는 좀 미안하지만 한 명 저희 동호회 내에 있는 그 회원이 있는데 탑덕에서 한번 물려가지고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의 아니게 좀 그랬나 봐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드를 좀 타면은 모든 보더들이 해요. 아, 좀만 더 빨리 탈 거야. 어차피 나는 잘 탈 거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탔으면 잘 탈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네. 나쁜 뜻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타다 보면 서로 약간 내 기술이 좀 더 이렇게 멋있나? 아니면은 쟤 나보다 좀 더 잘 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견제되고 경쟁되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나요? 있죠. 허니의 경쟁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제가 기술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은혁이 형을 보고 저기서 재밌겠다 하면 이제 옆에서 같이 하게 돼요. 이게 약간 전염 아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습하고 있으면 얘도 같이 연습하게 되고 이제 서로 잘하게 되면 잘하는 사람이 또 조금 부족한 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기술할 때 이 나만의 꿀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나만 알아야지 숨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어차피 다 공개가 될 거고 어차피 인생이 찾으면 다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걸 알려주고 거기서 빨리 더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오게끔 같이 상향 평준화를 향해서 같이 나가는 거죠. 기술이 멈추면 실증이 나면 보드를 접거든요. 지금 90명 정도? 90명, 100명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멤버가 또 들어오고 신규 멤버, 이 가을 시즌에 저희 보더가 엄청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면은 한 120명까지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이제 롱보드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타면 막 새벽까지 타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몇 시까지 타시길래? 저희의 그 비공식 후원사인 M 패스트푸드점. 네. 네. 거기가 이제 버거에서 모닝으로 아침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네. 거기 한 새벽 3시 반? 네. 그거를 이제 먹고 가냐 안 먹고 가냐가 이제 열심히 탔냐 안 탔냐의 약간 기준? 아니 그 탑동에 있는 M의 그 새벽에 가면은 동호회 분들이 항상 네. 국룰인 것 같아요. 동호회 끝나고 무조건 거기 가죠. 복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예 맞죠. 가보셨나 봐요? 저는 거기 항이 있어가지고 고기 보러 생선을 가끔 새벽에 가는데 항상 갈 때마다 누구는 아까 막 농구공 축구공, 보드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는 다 파가 틀리다. 우리 은영님은 그렇게 롱보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뭐 3분 이상 발이 땅에 안 닿는다고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어떤 유행어예요? 이게 3보 이상 바퀴.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분리수거 담당인데 네, 그러면 이제 아주 월, 수, 금, 일은 이제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박스, 택배박스 좀 크잖아요. 그래서 화, 목, 토는 집에 있는 택배 박스를 딱 집에서 들고 와서 차에서 보드를 꺼내서 보드 위에 택배 박스를 올리고 클린하우스로 가야죠. 네, 저는 3보 이상 바퀴입니다. 일단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제 탑동에서 롱보드 동호회가 계속 보드를 열심히 타고 있으니까요. 보드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매주 금요일 8시에 탑동으로 오셔서 저희한테 질문하시면은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든 체험과 이론 다 설명해 드릴 거고 절대 보드 먼저 사오지 마시고요. 체험 충분히 하신 후에 이 취미 내가 계속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랑 같이 활동하시면 됩니다.